아,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요. 자, 이 친구들이 차를 타러 가겠습니다. 우와. 저 멀리 보이는 바닷가가 얘네들 집입니다. 자, 차를 타고 일단 이동할게요. 드디어 애월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. 우와,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. 바람은 역시 조금 세지만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친구들이 돌아가기엔 아주 최적의 조건인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인사고요. 자, 뱅에돔하고 보고하고요. 가서 무럭무럭 잘 크길 바랍니다. 최대한 바닷가 근처로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내려와서 가고 있어요. 돌이 많아서 위험해서 천천히 조심조심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, 드디어 이제 바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려왔고요. 여기에서 이제 충분한 물 맞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돌려보낼 거예요. 똑같은 물이어도요. 그래도 온도차도 있고요. 약간의 수질차도 있으니까 물 맞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은 물 맞대응 중이에요. 온도가 차이 나지 않게 지금 물 위에 지금 띄워놨고요. 이렇게 해서 물을 천천히 맞대응하고 나서 얘네들을 풀어주겠습니다. 여기가 지금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목이고요. 이 친구들은 지금 이제 물 온도 적응은 끝났고요. 물 지금 이렇게 물 맞대응하고 있어요.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영상을 잠시 끊었다 갈게요. 이제 적당한 물 맞대응이 끝나서 아이들을 이제 직접 풀어줄 거예요. 보고야, 잘 가라. 뱅에도마, 잘 가. 잘 커야 돼. 자, 드디어 봉지에서 나옵니다. 우와, 뱅에도는 벌써 솜사같이 숨어버렸고요. 자, 보고는 이렇게. 고맙다고 저를 다시 한번 보고 가는 것 같아요. 가서 잘 자라렴. 자, 이렇게 넓은 바다로 나갈 예정이에요. 오늘 이렇게 뱅에돔과 보고 친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